얼굴도 훨씬 잘 나오네.
이슈는 이 신세계 관람백화점 저의 직원의 픽. 추천템. 저의 픽입니다. 거기입니다. 시간 없어서 좀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조심하세요. 다 찢었어요. 너무 이뻐. 얘 이름이 뭐라지? 에클레어. 에클레어. 딸기 에클레어. 딸기 에클레어. 지윤이의 강. 야, 나 너무 불안해. 너 조심해, 진짜. 먹을게요. 기대된다, 너의 반응. 근데 한 입에 배워먹기 너무 좋지 않아? 딸기가 됐어. 이거 입장상 결단이야. 맞아. 너랑 나만 가능. 가능, 가능. 우린 가능. 응. 그리고 그 다음 크림도 되게 단단해. 어때? 맛있다. 네가 왜 그래서 이걸 먹어보라고 했는지 알겠어. 뭔가 평소에 저희가 먹는 맞아. 찜해 이런 거랑 또 달라. 다른 매력에 고급진 진짜 맛. 진짜. 이 땅콩 이거 너무 맛있다. 그치? 완전 톡톡 씹히는 맛이 아주 예술입니다. 안에도 아무튀하고 많이 안 단데? 원래 우리가 치케류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거랑 좀 다른 디저트인데 고급진 걸 먹어보고 싶다 하면 진짜 수룩이 추천. 진짜 맛있다. 이거 원래 어디 지점에 있다고? 여기 한남동에 있습니다. 한남동에 있지만 그냥 여기 와서 이거 먹고 옆에 있는 미니마이즈도 먹고 하면 좋아요. 좋아요. 굿. 너무 맛있다. 야, 너 빨리 먹어. 너 먹었어요 아침? 아침에 이거 먹고 왔어요. 개맛있다. 진짜 맛있지. 크림도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땡길 때 진짜 얼마 같이 먹지? 5천원 먹나? 5,500원어치 먹었어요. 지금 밥 먹었으니까. 아기를 먹고 아래를. 오 진짜 이 안에 잼이랑 커스터드 되게 바닐라 빈이 진짜 미쳤어. 보이나? 되게 술술 들어가는 맛이죠. 크림도 하나도 안 자극적이고. 여기 잘하네. 크림 왜 줄이 없냐? 다 밀었네 이 친구. 마음의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돼.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컸다 지금. 아크도 거의 다 드시는 걸 아껴요. 마음의 소리가 너무 커. 마음의 소리가 왜 이렇게 크세요? 그 다음에 나 진짜 궁금했던 거 있어. 뭐야? 나 미마 그 한미크런치. 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 이건 진짜 완전 김이나 스타일. 이렇게 나도 되지? 야 눕혀. 자 다음은 이거입니다. 한미크런치. 오야 한미 장난 아니면 미쳤다. 저 자글자글한 게 보이십니까? 열어볼게요. 쾅쾅 깨주셔야 돼요. 너의 취이야? 어우 나네. 푸딩 요즘 이게 최애야. 황치즈 보다도? 너 원래 황치즈 여자 맞아. 이렇게 먹어. 잘 섞어서. 짜라란. 먹어볼게. 오 톡톡해서 잘 안 터져. 아 맛있겠다. 내가 좋아할 수 밖에 진짜, 없는 맛이다. 그냥 이건 초콜릿 좋아하는데 싫어할 수 씹는 맛 좋아하고. 맞아. 안에는 안에만 먹어봐야겠다. 이건 딸로 만든 푸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 내 구독자분들 미마를? 모를 수가 없죠. 곡물 맛 가득하지 않습니까? 얘도 아까 그거랑 당도가 비슷한 것 같아. 많이 안 달고 맞아. 적당히 나갔다. 뭔가 죄책감 안 드는 당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약간 내가 볼 때는 초량이나 제리도 먹을 정도 아니고 사람 그렇게 많이 안 달더라. 맞아. 생각보다 거기 진짜 담백한 편이라. 오히려 동명 이런 거. 스커프. 이런 데가 이제 정말 맞아. 디저트다. 엄청 맞아. 달다 이런 맛이고 이런 거는 진짜. 아몬드랑 같이 먹어볼게요. 술술 들어가는 맛이지. 배가 안 고팠거든? 이게 술술 들어간다는 거지. 진짜 진짜. 식감 너무 좋지? 근데 이게 진짜 잘 안 깨지니까 여러분. 이 약간 집에서 단단한 이 포크론 좀 위험해. 단련되지 않은 자국. 같이 포크를 먹을 수 있는지. 그치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짜라란 마지막 한 입. 짧고 굵게. 진짜 이 디저트 먹으려고 지금 30분 동안 짬내 가지고 여기 온 게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잘 먹었습니다. 희진이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다. 너를 잘 쓸 줄 몰라요. 갑자기 잘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블랙아웃 되죠? 화면을 그냥. 저희는 오늘 여기를 갈 거예요. 통통해지고 싶어가지고 통통이를 왔어요. 이미 통통한데? 진짜. 얘는 뭐냐? 얘는 토피 뭐 솔트 카라멜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얘 고구마고
얘는 씨앗호떡인 것 같고 얘는 뭔지 모르겠다. 기본인가? 우유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무 맛있겠죠 여러분. 미쳤죠? 가봅니다. 씨앗호떡. 이거는 떡이라서 찢을 수가 없네. 와우. 아니야? 나 황치즈 없다. 나 황치즈 먹고 싶은데. 일단 기본을 먹어볼까? 좋아. 자, 기본. 맛있지? 와우. 그다음 뭐가지? 나 가져왔어요. 그러면 고구마. 야 완전 묵직한데? 그니까. 야 여기 여기를 보여줘. 여기에 뭔가. 고구마가 이렇게 박혔습니다. 짠. 완전 군고구마가. 가운데 박혀있는데 얘가 좀 더 산미가 있다? 크림치즈가 그치? 얘 좀 더 달아. 개커 진짜 너무 묵직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 아니 안에 아예 떡이 단계가 단계가 이렇게 커요. 짠. 식당에 들어가 있는 이것도 달다. 그냥 답니다. 근데 차박하려면 차. 호기야 좋아. 이게 피스타치오지. 화이트 초콜릿 맛은 나 뭔지 알아. 맛있다. 맛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 이 쿠키즈. 그니까. 쿠키즈가 되게 바삭하다. 어. 바삭해. 어. 그치? 어. 얘가 커피? 안에도, 안에도 박혀있어. 어. 아니, 맛있는데 무슨 맛이지, 이게? 얘를 씹으니까 카라멜 맛이 확 난다. 안에는 카라멜인가? 엄청 달아. 그건 맞아. 이거 먹으니까 그 달고나 그거 먹는 것처럼 약간 닭발. 매콤한 거. 나 에리콤 닭발 먹고 싶어. 나 닭발 너무 좋아하거든? 벌써 마지막 하자예요. 작아 보인다. 맛있다. 약간 설탕 조각 같은 거 씹히지 않아? 엄청 엄청. 딱 시아고떡 같이. 이게 제일 맛있다. 진짜. 왜? 클래식이 이제 베스트. 오늘도 이렇게 배워갑니다. 너무 배가 부릅니다. 빵력이 이렇게 약해졌을 줄이야. 뭐라도 찍으려고 목적이시다. 어 맞아. 컨텐츠 좀 하려고. 커피 네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커피? 아 내가 사려고 했는데 오빠가 사가고 있던데? 지갑 안 꺼내던데? 지갑 안 들고 갔던데? 지갑은 없어. 잃어버렸어. 너 못 잘릴걸? 나 사람한테 못 잘릴걸? 오빠 내가 빵 정력이 얼마나 내가 빵 대폈어야 되네. 먹을게요. 오빠도 처음 먹는 메뉴야 이거? 안 먹었어. 아니 뭘 해줘야 되냐고 내가. 그냥 그 리스 같은 거 좀 해줘. 땡스다.
130억 들었는데 진짜 찐 대표님은 훨씬 많지. 나 정성스레 넣어줄게. 제발. 너무 해야할 것 같아. 이게 맛있네. 사치는 맛이 없어. 이거 사 그냥 돼지야. 이거 너무 귀엽지. 진짜 미쳤지. 아니면 받았거든. 별거 안 받았거든. 그냥 오마카세 예약 주시면서. 아 나 진짜 인플루언서 뜨거워가지고 진짜 살 빼야 되는데. 제 책에 나올 거 같아. 어? 제 책에 나올 거 같아. 우리 저를 할 말만 하는 거 개운하다. 이러면 각자 우리 끝났다.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마음이 초조해. 초조해. 미쳤다. 너가 말한 고구마 카스테라 하나 있어. 하나 있어? 밤은 무조건이지. 태연이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밤이 더 커 보여. 네 얼굴만 해. 카페 하백 맛있겠다. 오,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주식이라 너무 예쁘잖아. 나 이거 후크 나와봐. 고구마 너무 예쁘다. 열정 무슨 일이야. 허리 거의 90도로 꺾였고요. 아메 한 번만 먹어볼까요? 드세요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제 아메까지 드셔도 돼요. 야, 되게 단단한데 생각보다. 아 진짜? 고구마 때문에 그런가 봐. 오, 시키길 잘한 것 같아. 고구마. 야, 이거 고구마야. 엄청 많이 달지 않다, 그치? 응. 진짜 딱 맛있게 나온 것 같아. 아주 나이스. 진짜 나. 아, 진짜? 이게 제일 기대돼. 네. 맛있어. 아. 오히려 난 얘가 잘 시켰다. 스타프로였다가 잃어버렸는데 아, 미국에 있어요.